20세기를 대표하는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대표작으로 구성된 위르겐 몰트만 선집이 출간됐습니다. 지난 1일 방한한 독일 튜빙겐 대학교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는 출판기념회에서 40년 동안 한국과 더불어 살아온 시간은 고난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선집 발간을 계기로 독일과 한국의 교회와 신학자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몰트만 선집은 한국에서 출판된 몰트만 교수의 저작 중에서 17권을 선별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도를 위한 도서 12권과 평신도와 신학 애호가를 위한 도서 5권으로 구성됐습니다. 몰트만 교수의 대표작인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정치신학 정치윤리, 희망의 윤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몰트만 교수의 제자이자 번역에 참가한 연세대학교 김균진 명예교수는 7, 80년대만 하더라도 몰트만 교수의 책은 금서로 지정돼 정부의 감시를 받았다며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세우는 몰트만 교수의 신학이 한국교회의 방향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